무등산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 경계에 있는 산으로 광주와 전라남도의 진산이자 호남 정맥의 중심 산줄기입니다.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높이는 1187m입니다. 오늘 오를 등산 코스는 수말리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하여 장불제에 이르고 입석대를 거쳐 서석대 정상에 오르고 장불제를 거쳐 수말리 탐방지원센터로 원점에 귀하는 최단 코스입니다. 총거리는 5.8km이고 소요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무등산은 통일신라 때 무학, 무진학으로 표기하다가 고려 때 서석산, 입석산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무등산은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높이를 헤아리기 어렵고 견줄 상대가 없어 등급조차 매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품고 있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무등산과 광주가 유일합니다. 무등산이 광주를 품은 듯 보인다 하여 광주 시민들은 무등산을 어머니 산이라고 부릅니다. 무등산은 광주광역시 도심 옆에 위치하여 등산로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등산 코스를 잘 확인하고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무등산에는 증심사와 원효사, 천문사, 미력사, 동국사, 보덕사, 배구남, 약사암 등의 사찰이 있어 등산 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무등산은 최고봉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서석대, 입석대, 광석대 등 수직 전리상의 암석이 치소사 장관을 이룹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참나리,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 겨울에는 설경 등으로 사계절 생태경관이 뚜렷합니다. 장불제는 예전에 화순군에서 동북 사람들이 광주를 오가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고개입니다. 지금은 서석대, 광석대, 안양산, 중머리제 등을 이어주는 중심지로 주요 등산로가 만나는 무등산의 만남의 광장입니다. 무등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멋진 주상절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식사와 휴식을 취하기에 좋습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현동과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일대에 있는 용암층으로 2005년 12월 16일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입석대는 무등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해발고도 약 1017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석대의 모습은 정말 웅장하고 멋진 풍경입니다.
입석대 상부에는 승천함이라 불리는 주상기둥이 옆으로 기울어져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양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바위가 있습니다. 무등산의 가을철은 규봉암의 단풍과 장불재 백만응선의 억새풀이 절경을 이루고 겨울에는 설화와 빙화가 일품입니다.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의 서석대 해발 고도는 1100m입니다. 사실 서석대는 무등산의 최고봉이 아니고 천왕봉인데 현재 군부대가 있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다행히 운무로 가려졌던 무등산 정상 일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 정상은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3개의 바위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정상 3대, 무등산 3대 석경이라고도 합니다. 2011년부터 봄과 가을에 1년에 2번 무등산 정상을 개방합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통합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무등산 정상부 탐방은 1회 7,000명 예약이 가능하고 군사시설 지역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무등산 천왕봉 개방 시기엔 많은 등산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안양산 정상에서 장불재 사이의 능선을 백만응선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엔 5월이면 산철쭉들이 약 1km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가을이면 억새가 아름답습니다. 장불재에서 안양산 방향으로 300m 지나면 분기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수만리 탐방지원센터는 지는 방향 우측으로 하산해야 하며 거리는 1.7km입니다. 능선의 억새가 아름다워 백만응선 길을 걸어가 봅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수만리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합니다. 무등산의 주상절리의 웅장한 모습과 가을 억새가 오래 기억이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